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전해드리는 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심종섭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정보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의 알파 공략주는 현대바이오입니다. 최근 기업의 내용을 보면 11월 4일 항바이러스 후보 물질인 GP-COV03의 코로나19 임상 이상을 이달 내 완료하고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기온이 떨어지면서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의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새로운 변이에 효능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은 가운데 현재 항바이러스제는 제대로 치료할 만한 치료제가 없다는 게 의료계의 시각입니다. 현대바이오의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임상 참여자들이 대부분 새로운 변이 감염자로 추정되며 이는 현재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물질이 기존의 항바이러스제와 차별화되는 탁월한 변이 대응력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미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CP-COV03의 패스트트랙을 통해 코로나19는 물론 원숭이 두창, 롱 코비드, 인유두종 바이러스 등 여러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로 신속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핵심 거점을 만들고 있고 직접 제조할 수 있는 생산시설 또한 미리 갖추기로 결정하고 미 현지 법인을 통해서 생산 거점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도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지난 10월 13일 저점을 찍고 나서 최근에는 단기 이평선이 상승하면서 모든 이평선을 쉽게 뚫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는 1년 이평선을 뚫고 올라간 후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흐름을 보면 오늘 그 장 초반에 저가 26,600원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분봉상으로 보면 112선을 상향 돌파한 후 거기서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1년 이평선을 중심으로 27,100원을 중심으로 해서 단단한 지지선이 형성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실망이 준다면 오늘 112일선인 26,000원까지도 장중에 조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112일선인 26,000원, 목표가는 중기로 38,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파 공략주로 현대바이오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